우리가 사실 홍보하러 나왔어서 조선을 홍보하러 왔다고? 1845년에 조선을? 우리가 그때 우리가 태어난 인물을 우리가 이제 연기를 했거든. 실제 인물은? 진짜로? 우리 영화 제목은 탄생 크리스티고 김대건 신부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예요. 김대건 신부님은 시윤이 형이 그 김대건 신부님 역할을 맡으셨고 나는 조선의 두 번째 신부인 최양업 신부님 역할을 맡았어. 둘 다 신부 역할. 네, 우리 이 신부님들의 탄생 날짜가 1845년이다. 그런 의미에서 1845년이라고. 엄청 오래되셨네.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을 만났네. 굉장히 의미 있죠. 뜻깊은 작품을 진짜 했구나. 진짜. 그래. 힘들었던 게 많았겠네. 그치? 이게 실제로 김대건 신부님이 이 서신 같은 이 자료에 보면은 라틴어, 프랑스어, 그리고 중국어까지 되게 유창했던 분. 진짜로? 그 당시 때? 맞아. 어땠어요? 선지 사람들이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 유창했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하는데 쉽지가 않았지. 그치. 그렇지. 그럼 어떻게 했어, 언어 연기를? 꾸준히 연습을 했어? 중국어, 불어, 라틴어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틴어도 연습했어?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동안 하루에 3시간씩 매일 이렇게 연습을 했었어. 대단하다, 니. 그래서 나는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대사에다가 색깔을 다 다르게 해놨어. 그래서 이 보라색은 무슨 뜻?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긴 생활 연기가 아니니까. 그치, 그치, 그치. 그것도 대단하다. NG도 진짜 많이 났겠네. NG가 났는지 어떻게 감독도 라틴어를 모를 텐데. 아무도 모르지. 근데 어떻게 컷, 야. 못하잖아, 그거. 보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현장에서는 전문가분이 계시겠지. 외국 그 디렉터 분들이 계셨었어. 아, 그렇지. 현장에 다 있었겠지.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허원이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를 너무 많이 준비를 해버려가지고 원래는 좀 어색하게 했어야 돼. 공부하는 학생 역할이니까. 그치. 근데 너무 잘해서 NG가 나서 못하는 버전으로. 이야, 살아있네. 그것도 재주다. 종교가 있어? 나는 기독교야. 기독교 교회 다니고. 허원이는? 나는 무교인데 이 영화를 위해서 몇 달 동안 성당을 다녔어. 이야, 진짜 열심히 했다. 내가 이제 사실 무신론자였는데 지금은 신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이유가 몇 년 전에 친동생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제 심정지가 와서 동생의 여자친구가 동생을 보고 안색이 너무 안 좋길래 이제 깨웠대. 근데 이제 계속 안 일어나서 우리 친형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동생이 이상하다 라고 연락을 한 거야. 그래서 형이 이제 동생 집으로 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는데 이게 심정지가 온 환자들은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자다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4분이 넘었을 거다. 그래서 죽게 될 확률이 높고 아니면 깨어나더라도 그렇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의 준비를 해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의식이 없는 채로 며칠을 기다렸더니 이제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깨어나서 살고 있고 근데 건강하시지, 그 이유가 지금은. 지금 건강해. 그 이유가 이제 형이 4분 안에 어떻게 도착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정석대로 해줬고 왜냐면 형이 또 군대에서 그 CPR 조교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존재가 진짜 있구나. 그때 이후로 신의 존재를 믿게 됐어. 저 기적 같은 원래... 일이다. 저 동부하고 고동이하고는 알고 지냈던 사이가 아니면 이번 영화에 처음 만났을까? 우리는 영화하면서 처음 봤지. 이번 영화하면서? 내 이미지랑은 좀 반대되는 사람으로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이미지는 어떻죠? 너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야. 나? 소년미? 반대면은 호원이 어떤 이미지야? 뭔가 남자의 선을 갖고 있는 배우를 찾았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내가 좀 너무 얄쌍하다. 선이 좀 여리여리하 보니까. 그래서 진짜 선이 정말 남자구나. 내가 듣기로는 그 촬영 내내 몇 개월 동안 호원이가 시훈이 되게 관찰했다면서. 관찰을 했어. 어땠어, 관찰해보니까? 시훈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준비기간까지 합쳐서 한 5개월을 관찰을 했는데 나는 처음 봤을 때 시훈이 형한테 놀랐던 게 후배한테 90도로 인사하는 선배는 처음 봤거든. 진짜 또 예의가 있지.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지로 보여지니까. 일단은 촬영장에 밥차가 있잖아. 밥차에서 밥을 안 먹고 항상 진짜? 차에서 닭가슴살을 먹더라고. 그렇게 밥차를 진짜 고생하시고 밥차 그걸 차에서 사실 그건 있었어. 닭가슴살만 먹고 호동이도 옛날에 촬영 가면 밥차 또 어머니 고생하신다고 가가지고 막 두세 그릇씩 먹고 일부러 먹었어 이런 거. 그래 그 덕분에 뒷 스텝들 두 명 세 명 못 먹고 뒷 스텝들 두 명 세 명 못 먹고 또 그랬나? 좋아하신다는데? 한번 빨리 와서 먹었어야지. 나 남기는 줄 알았잖아. 저번에 기내식 4번 먹는 거 봤어. 저번에 기내식 4번 먹는 거 봤어. 나
깜짝 놀랐어. 진짜로? 치지 마! 진짜잖아. 치지 마! 진짜잖아. 복도잖아. 여기 앞에. 근데 시간을 어떻게 네 번 먹었어요? 이게 지금 네 번 먹었어요. 그러면 3번에... 비행기 안에 세 명은 못 먹은 거예요. 남는 거 물어보거든. 저희 남았는데 드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때 먹는 거. 아, 그때? 네. 대간등이라고 써놨어. 아, 뭐 워낙 맞지. 잘하고 또 운동을 너무 잘하잖아, 원희는. 아, 운동 좀 하지. 어떤 운동 좀 해? 태권도 3단이고 예전 어렸을 때는 선수를 하고 싶어서 대회에 나간 적도 있었고. 그 길바다. 길바다. 스트릿맨 파이터. 회사 분들이나 가족들이나 우리나라에서 춤 잘 추는 남자 댄서분들이 다 지원하는데 너가 왜 갑자기 그걸 하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많이 말렸었거든. 근데 뭐 하길 잘했던 것 같아. 자신감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는 거지. 근데 호은이가 그냥 올 성격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지. 사실 호은이랑 쓰면 열정이 되니까. 호랑 지금 당장 음악 틀으라고? 한번 틀어주시겠니? 준비한 거 같아. 방송반 혹시 준비됐니? 너가 준비해야겠지. 준비됐어! 답 한 말이구나, 그냥. 가자, let's go! 내가 그 스맨파에서 파이널까지 가면서 췄던 춤들을 메들리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 메들리로? 메들리로 준비. 메들리 때. 방송반 음악 쇼. 감 있지?